가바는 아오키즈의 훅을 허용한 이후 얼굴을 시작으로 전신이 얼어붙기 시작했으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즈의 얼음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바는 지친 기색을 드러냈고 아오키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가바를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바는 공중으로 높게 점프하여 아오키즈의 공격을 피해냈고 아오키즈는 가바니 자신의 공격을 피해내자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잠시 몸이 굳게 됩니다. 그리고 가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오키즈의 왼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아오키즈는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전투 영상을 살펴보면 아오키즈가 신체 능력과 기초 전투력은 가반에게 결코 밀리지 않으나 아직은 전투 경험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가반에게 서서히 밀려가는 형국으로 대결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전투는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가반과 아오키즈 둘 다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즈가 먼저 대결을 이어갔고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얼음창을 만들어 가반을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가반은 도끼를 올려치며 아오키즈의 얼음창을 그대로 부숴버렸고 아오키즈의 얼굴에 도끼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오키즈는 본능적으로 상체를 숙였고 가반은 진짜는 여기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도끼로 아오키즈의 어깨를 그대로 찍어버렸고 아오키즈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반 역시 최후의 일격을 가한 이후 긴장감이 풀리게 되며 쓰러졌고 가반은 아오키즈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신세계의 벽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이후 오호 자네는 해군의 인류검사 보가드가 아닌가 해군 측에서 활약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설마 거프 측에 합류할 줄이야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로저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 당신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거프 씨의 명령이라서 라고 말하며 레일리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칼을 뽑아들며 항상 로저가 앞서 적을 섬멸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랜만에 승부라니 긴장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채를 사용하여 레일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칼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레일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자신의 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보가드의 공격을 쳐낸 이후 곧바로 보가드의 옆구리를 찔러버렸고 보가드는 가까스로 레일리의 공격을 피해내며 옆구리의 공격이 지는 정도로 레일리의 공격을 파괴해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담배를 꺼내들어 담배를 깊게 마십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한 박자 빠르게 가는 타이밍으로 레일리를 베어버렸고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검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보가드 역시 하나만의 레일리에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기에 곧바로 후속 동작을 보이며 레일리의 어깨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일리에게 데미지를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이 기세를 몰아 레일리를 몰아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강력한 폐황색 패기를 뿜어냈고 보가드는 레일리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레일리는 폐황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칼에 폐황색 패기를 휘감았고 보가드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이를 막아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균형을 잃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보가드를 추적하며 보가드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보가드는 레일리의 검만을 신경쓰며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정통 검사가 아니었으며 타격기도 훌륭한 인물이었기에 보가드가 자신의 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강력한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날려버렸고 보가드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거프와의 훈련을 떠올렸고 보가드는 거프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채를 구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프는 훈련 또 훈련이다. 이 바다에서 선천적인 괴물은 없어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거프의 말을 새기며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니놈의 스텝이 너무 단조롭다. 강자와의 대결에서 쉽게 읽히지 견문색 패기로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많은 변수를 만들며 전투해라 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일리와의 전투에서 거프의 말대로 너무 단조로운 전투 방식을 보였고 결국 레일리에게 모든 수가 읽히며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도 레일리와의 대결에서 거프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 더 복잡한 수를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다시 일어섰고 레일리는 만족해하며 정신력이 대단하군 이라고 말하며 보가드를 칭찬해줍니다.
보가드는 다시 일어서니요 물고 있던 담배를 쭉 빠니요 담배를 뱉어버린 뒤 채를 사용하여 레일리의 오른쪽 어깨를 노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예상하며 몸을 틀며 보가드의 공격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가드의 노림수는 레일리의 왼쪽 하체였고 보가드는 레일리를 속이는데 성공하며 레일리의 왼쪽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보가드의 수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견문색 폐기에 의존하기보단 보가드의 검과 자세를 끝까지 바라보며 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다시 한번 페이크를 섞은 공격을 내질렀으나 레일리는 칼을 이용하여 이를 막아내니요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폐기를 휘감아 보가드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갔고 레일리는 찰나의 순간에 보가드의 안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보가드를 땅에 처박아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레일리는 성가시구만 나도 이제 지쳤으니 이만 쓰러져 줘야겠네 라고 말한 이후 마치 로제의 카무사리처럼 배양색 폐기를 방출시키며 참격과 함께 보가드에게 방출시켰고 보가드는 레일리의 일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보가드와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고 더 이상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고 로저와 거프의 대결을 구경하기로 결정합니다. 거프와 로저는 어느 섬에서 만난 이후 한 차례 합을 주고받았고 로저는 기뻐하며 역시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놈은 거프 센고쿠 뉴게이트 밖에 없다 라고 소리쳤고 거프 역시 만족하며 흐흥 오늘이야말로 네 제삿날이다 로저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두 캐릭터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을 대표하는 기술이자 모험전 오뎅을 원콤될 만큼 강력한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했고 거프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저에게 다가왔고 로저조차도 거프의 채에 완벽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블루홀을 사용하여 로저를 땅에 쳐박았고 충돌의 여파로 땅이 깊게 파집니다. 그리고 로저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곧바로 자세를 잡으며 공중으로 높이 점프하며 전장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고 에이스의 배양색 피기와 무장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거프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주먹 운석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해온 폭탄을 마구마구 던져버리며 로저의 시야를 방해하며 로저의 전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로저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찰나의 순간에 폐양색 폐기를 방출시키며 거프를 날려버렸고 거프와 로저는 멀리 날아가버립니다. 거프와 로저는 어느 섬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호각으로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실력은 백중세였기에 아우키즈와 가반의 대결, 레일리와 보가드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전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이 둘의 대결을 중재할 수는 없었기에 섬에 있는 모두가 로저와 거프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자신들을 제외한 모두의 대결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목숨을 건 대결은 모처럼 오는 기회가 아니었기에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샹크스는 로저를 동경하며 나도 언젠간 선장님처럼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샹크스는 훗날 로저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계승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의 대결이 다시 재개되었고 로저는 배양색 폐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시키며 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해낸 이후 로저에게 달려들었고 로저는 칼을 사용하여 거프의 공격을 막는 건 늦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칼 에이스를 던져버린 이후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폐기를 휘감아 거프의 주먹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검수를 제외하더라도 세계 정상급 레벨의 강자였기에 거프의 주먹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거프의 주먹이 워낙 강했기에 로저는 뒤로 밀려났고 거프는 반대 손을 사용하여 로저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여 이를 읽어낸 이후 재빠르게 몸을 숙여 거프의 주먹을 피한 이후 다시 에이스를 회수하여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나며 섬 전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자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했고 로저 역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신세나 쇼토츠를 사용하여 거프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약 10초간 충돌했으나 결국 결판을 내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공중으로 승천하며 엄청난 충격파와 풍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감지한 레일리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충격파와 풍압을 막아섰고 다행히도 섬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